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호빵쌤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쌤이 제목을 하트꽃 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면 만들 때는 몰랐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이 쉐입이 그 하트를 닮아서 하트꽃 호빵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그럼 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쌤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빵 쌤이가 되겠고요. 두께는 네,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13cm가 되겠고요. 여기에 총 들어간 색상은 꽃 중심이 되는 부분에 그린색 그리고 꽃을 만들어준 색상 그리고 전체 앞부분 바탕이 되는 색상에서 총 3가지가 들어갔고요. 뒷부분은 앞부분에 만들어준 꽃 색상이랑 동일한 네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설거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될것 같아서 진한 색으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저는 준비물 소개해 드리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수세미를 트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실로 트실 분들은 바늘 5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의 실을 준비하셔서 저와 같이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린 색상의 실을 준비했고요. 매직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이렇게 실 사이에 넣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면 작은 고리 하나가 생기고요.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주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긴뜨기 8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듭과 사슬 하나를 바늘에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를 하나의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리는데요. 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은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사슬과 지금 만들어진 긴뜨기에서 두 개의 긴뜨기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뜨기 하나, 둘, 세개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긴뜨기 네 개, 긴뜨기 다섯 개, 긴뜨기 여섯 개, 긴뜨기 일곱 개, 긴뜨기 여덟 개.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총 여덟 개를 만들어주셨으면은 이 꼬리실 쑥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사슬로 만들었던 긴뜨기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긴뜨기 만들어준 요 코머리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그린 색상의 실을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8개로 꽃 중심은 다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고요. 바늘의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준 다음에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편물을 보시면 총 8개의 긴뜨기 코가 있는데요. 각 코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이 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공간 사슬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시면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공간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여기에서도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공간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 코 안에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같은 코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서 이런 모양들을 총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로 해서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 한길 긴뜨기 두 번째,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 사슬 만들어 줬던 이 두 번째 코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못 커지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하얀 실을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지만 편리상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잘라내셨으면은 실 한번 빼셔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 핑크색 실로는 여기 꽃 만드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물을 보시면 한길 긴뜨기 만들어 준 다음에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공간이 8개가 있고요. 이 8개 각 공간 안에 코드를 넣어 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실을 이렇게 뒤쪽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세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공간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3개,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빼뜨기로 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공간 안에 사슬 3개,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2개,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3개, 그리고 빼뜨기,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 안에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총 8개 꽃잎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빼뜨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편물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편물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그냥 첫 번째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빼놓았던 실 다시 걸어서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뒤에서 빼뜨기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도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빼신 다음에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고요. 스미실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일반 실로 뜨시는 분들은 돗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코바늘 이용하셔서 사이사이에 숨겨 주시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실 정리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실 정리 깔끔하게 해서 돌아왔고요.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하얀 실 다시 준비하셔서 저와 같이 작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편물을 보시면 우리 긴뜨기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위에 두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을 보시면은 한길 긴뜨기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이 고랑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고랑이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은 이 두 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랑 안에서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공간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꽃잎을 보면은 가운데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 주시고 우리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 고랑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꽃잎 한길긴뜨기 두 개, 두개 사이 가운데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 주시고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 사이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슬 4개로 만들어진 이 사슬 공간들이 총 16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사슬 4개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오셨으면은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한길긴뜨기가 있는데요. 하나 바로 위에 사슬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세이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이 사슬 4개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 짧은뜨기 4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공간 안에 짧은뜨기 4개씩 만들어 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64개의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 공간 안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사슬 공간 안에 짧은뜨기 네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사슬 공간 안에 짧은뜨기 4개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총 44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했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돌아가면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다 해서 총 54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첫 한길 긴뜨기와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고랑 안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코가 아니라 고랑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고랑 안에서 한길 긴뜨기 한 코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고랑 안에 지금 빼뜨기 해줬던 고랑 안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실은 다음 작업 하실 때 몸통이랑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물을 좀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 핑크색 실은 앞에 꽃을 만들어준 색상이랑 동일한 색입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 그러니까 이번 단부터는 코 줄임 단이 되겠고요. 처음과 두 번째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코는 모아서 떠주시면서 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두 줄만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다시 두 줄만 빼셔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각 코에
한 개에 대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 개 긴티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개 긴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따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두코 줄여서 돌아왔고요. 패트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트기는 우리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패트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한길 긴뜨기 한코 떠주신 다음에 두코 줄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패트겠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줄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그두 번째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요 코머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바로 두코 줄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우리 여기 빼뜨기했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 두 줄만 빼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두코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코 줄여주셨으면은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세줄 한꺼번에 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줄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다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 긴뜨기 두 코모아 떠준 얘는 스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코모아 떠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두코 모아서 떠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 해줬던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두 줄만 빼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이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두 코마 떠준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그두 번째 한길긴뜨기 두 코마 떠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쏙 빼셔가지고 좀 길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작은 갭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갭을 메꿔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길게 빼주셨으면은 바로 옆에 코에 위에 줄에만 바늘을 걸어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코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 걸어서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에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 실을 이렇게 쑥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만들어 주시면서 매듭을 한번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실은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숨겨 주셔도 되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트꽃 수세미는 마무리가 됐고요. 모양이 좀 흐트러졌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 주시면서 예쁘게 네,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트꽃 수세미는 마무리가 됐고요. 뒷부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역시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